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왔었죠? 네, 바로 이 친구였죠. 네, 오늘은 이 친구와 또 우리 이야기 여행을 떠날 텐데요. 오늘도 과연 새로운 친구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바로 이 친구와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친구들은 모두 다 신이 났어요. 한쪽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나는 이 친구와 가족이야. 새로운 우리 집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어. 새가 말했어요. 와, 정말 기대된다. 다람쥐도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얼른 가자. 맛있는 것도 많아. 네, 이번엔 새로운 친구 누가 왔어요? 여자아이가 왔네요. 와, 그럼 오늘은 여자아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이랑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밑에 작은 네모를 그려서 목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몸을 둥글게 내리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저번에 남자아이 그렸던 것보다 더 이렇게 날씬하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남자아이와는 다르게 여자아이의 앞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묶은 머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 위에 둥글게 그려주면서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그려서 만나게 해줬어요. 묶은 머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 귀를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주고요. 표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웃는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번에는 살짝 웃고 있는 입을 그려봤어요. 네. 그 다음 팔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긴 네모로 그려줘서 한쪽 손은 이렇게 들고 있는 손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쪽 손은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손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배경은 이번엔 세모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따가 색종이로도 표현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사람을 우리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피부를 먼저 칠해 보도록 할까요? 귀하고 같이 칠해 보도록 할게요. 얼굴을 이렇게 잘 칠해 주고요. 목도 칠해 주어야겠죠? 다음 손도 칠해주세요. 네, 피부는 다 칠했네요. 그다음 머리카락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선생님은 갈색으로 칠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묶은 머리는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네, 됐어요. 그 다음은 입 안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활짝 웃고 있는 입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옷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밝은 노란색으로 팔을 칠해보도록 해요. 팔을 이렇게 밝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 몸은 분홍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자아이가 어떤 색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섞어봐도 좋고요. 한번 이번에 분홍색이랑 다른 색이랑 섞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분홍색을 다 칠해봤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밝은 주황색으로 그 위에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은 밝은 색이어서 아주 멋지네요. 여러분들도 섞고 싶은 색깔을 한번 섞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배경에 색종이를 이번에는 세모 모양으로 우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만 우려도 바로 세모가 돼요.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우려보도록 할게요. 이쪽도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오리면 또 바로 세모가 됐어요. 노란 색깔도 우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더 크게 우려서 큰 세모를 만들어봤어요. 이쪽도 이렇게 크게 우려서 큰 세모를 만들고요. 이렇게 작게 우려서 작은 세모도 우려봤어요. 와, 쉽게 잘 우려졌죠? 그 다음에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풀 뚜껑을 열고 뒤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붙여보세요. 작은 세모도 풀칠을 해서 붙여보고요. 이렇게 배경에 마음껏 붙이고 싶은 만큼 붙여보세요.
와, 여자아이가 더 즐겁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세모를 그려봐도 좋고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남자아이에 이어서 여자아이도 나타났어요. 네, 여러분, 사람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이나 손 모양이나 얼굴 표정이나 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리세요.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소중한 친구들, 안녕! 안녕!